여기는 다시 군산 월명체육관입니다. 2018 KBL 유소년 클럽 농구 대회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저는 캐스터 안형진이고요. 지금부터는 강우형 해설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이번 경기는 이제 안양 KGC와 서울 SK의 경기입니다. 안양 같은 경우에는 안양 KGC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경기에서 전주 KCC에게 1패를 했고요. 그리고 서울 SK 같은 경우에는 원주 DB를 상대로 1승을 거둔 바 있습니다. 예, 막상막하의 경기를 거두면서 예, 2점 차에 원주 DB에게 1승을 했거든요. 네. 이제 KGC 같은 경우는 이제 전통의 저학년 부서에서 예, 항상 상위 랭크에 있는 KGC인데 고학년 선수 지금 체형만 봐도 지금 거의 신장의 위에 있는 SK입니다. 네, 선수들이 라인업 서 있는 것만 봐도 확실히 SK가 훨씬 더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잠시 후에 양 팀의 경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지금 최지훈 선수가 보이는데 키가 175cm예요. 예, 지금 첫 패스에 이어 송순준의 패스, 예, A 패스 들어가면서 예, 2대0으로 앞섭니다. 네, 시작부터 2점 득점 성공하는 서울 SK 손호준 선수의 득점이었습니다. 볼 놓치는데 여기서 휘슬이 울렸습니다. 예, 12번 명예준. 예, 맞습니다. 명예준 선수의 파울이 지적이 됐고요. 안양 KGC의 공격 등지는 과정. 아, 지금 스텝을 밟으면서 네, 사이드 아웃을 밟은 KGC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 경기를 또 승리로 가져가게 된다면 예선전에서 생각보다 좋은 결과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서울 SK거든요. 2승을 챙겨서 네, 아무래도 내일 일정이라는 전체적인 면에서 편하게 진행할 수 있고요. 명예준 선수의 2득점 되면서 4대0으로 앞서 있는 SK입니다. 앞쪽에서 개인 기량으로 득점 이후에 깔끔하게 성공시켰던 명예준 선수. 저희가 그 KGC가 조끼를 입었기 때문에 이름을 네, 잘 불러주지 못하는 점에서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쪽에서 경합 상황. KGC가 볼 따냈고요. 드립을 해가는데 여기서 휘슬이 울렸습니다. 예, 라인 크로스 되면서 SK 공격이 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신발을 대는 이유는 신발끈을 못 꺼주세요. 예. 네, 선수의 또 부상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신발끈이 풀렸을 경우에는 경기가 잠시 중단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우영 해설과 지금 제가 오늘 좀 오후 늦게 드디어 첫 호흡을 맞추는데 강우영 해설께서 선수 시절에도 경희대학교에서 활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경희대학교에서 벌써 한 15년 전 얘기죠. 네, 제가 거기 직속 후배거든요. 아, 그러십니까? 네, 오늘도 학교 직속 선배님이랑 이렇게 같이 중계를 하니까 감회가 굉장히 새롭습니다. 저희 위에 우리 전대길 대표님께서 네, 아마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대표님도 저희 선배님이죠. 예. 그리고 카메라 감독님 중에도 한 분 또 계십니다. 네. 지금 신발이 벗겨지는 상황이 나왔는데요. 네. 여기서 KGC의 작전 타임이 선언이 됐습니다. 예. 전반전 시작하고 이제 한 2분 20초 정도가 지났는데 아직까지는 KGC가 이렇다 할 공격은 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고학년 부서에서는 신장의 우위가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공격 리바운드라든지 네, 골 밑에 높이에서 우위를 강하게 갖고 있고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베스트 5가 뛰지 않고 첫 경기에서 뛰지 못했던 친구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KGC는 이제 신장 면에서 아무래도 이제 저학년 급수의 신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어려운 경기를 하고 있는 KGC입니다. 유소년 팀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신장 차이가 많이 나는 상대를 할 경우에는 어떤 식의 전략을 좀 보통 많이 펼치나요? 아무래도 이제 작은 친구들은 스피드한 경기 압박 수비에 의한 공격을 못하게 프론트 코트보다 전면 압박 수비를 하면 공격 제한 시간 아무리 줄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수비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강조를 해야 됩니다. 후보 선수들도 양 팀 다 10명씩 선수를 뛰고 있는 지금 선수들 외에 5명이 더 있기 때문에 체력 관리를 하면서 경기를 풀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KGC의 공격 왼쪽으로 드리블 돌파 앞에 수비가 막고 있는데요. 안쪽으로 바운드 패스. 지금 서울 SK의 선수들의 키가 너무나 커서 쉽게 뚫어내지 못하고 있는 네, KGC입니다. 지금 이제 공격 제한 30초가 걸렸는데 네, 제가 중계하면서 오늘 처음 공격 제한이 걸렸네요. 아무래도 선수들이 신장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공간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로빙볼을 잘 줬거든요. 앞쪽으로 그대로 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왼쪽에서 탑 쪽에서 송승준 레이업 두 점 득점. 예, 송승준 선수의 레이업에 이은 예, 득점에 이어 8대 0으로 앞서고 있는 SK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송승준 선수가 지금 현재 경기에서는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송승준 선수가 아까 전에 이 첫 경기에서 네. 예, 들어와서 미들슛을 한 두 개 정도 쐈었는데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제 두 번째 경기에서는 득점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파울이 선언이 됐습니다. 선수 교체가 이루어지고요. KGC의 선수 교체군요. 전반전 벌써 반이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KGC의 득점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전반전에 한 골을 넣고 진행을 해야 후반전을 준비할 수 있는 KGC인데요. 네. 후반전을 위해서 전반전에 반드시 득점이 필요한 KGC 볼 뺏겼습니다. 강준호가 앞쪽으로 단독 찬스 레이업 성공합니다. 두 점 득점. 예, 명예준이죠. 명예준 선수의 두 점 득점으로 스코어 10대 0으로 앞서가는 SK입니다. 중앙에서 동료 선수를 찾고 있습니다. 드리블 돌파 손승준이 막아서는데요. 안쪽으로 바운드 패스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문서훈 전방으로 패스 이번에도 단독 찬스 손승준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골밑에서 이번엔 두 점 성공. 확실하게 높이가 있기 때문에 최준현 네. 선수가 쉽게 득점을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기회를 어느 정도 살릴 필요가 있는 KGC인데요. 오늘 두 번째 경기에서는 과연 어떻게 될지 여기서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예, 지금 이제 자유투가 주어지는데 네. 22번 선수죠. 지금 손승준 선수 앞에 수비가 전혀 없었어요. 완벽하게 오픈 찬스였거든요.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손승준 선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 KGC의 KGC의 22번 장석준 선수가 자유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석준 첫 번째 자유투는 깔끔하게 성공시켰습니다. 위구째 준비하고요. 장석준 위구째 이번에도 깔끔합니다. 다시 압박 수비 들어오죠? 그렇습니다. 전방에서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로빙 패스 앞쪽에서 골 밑에서 들어갔습니다. KGC에서 디펜스하는 부분에서 네. 27번 강준호 선수를 놓치면서 쉽게 득점을 줬네요. 선수들이 조금 더 빠르게 백코트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KGC인데요. 최지훈 선수 높은 신장을 이용해서 문석훈에게 앞쪽으로 바운드 패스 이번에도 골밑에서 또 들어갑니다. 두 점 득점. 손승준의 멋진 플레이입니다. 첫 경기의 아쉬움을 두 번째 경기에서 손승준이 확실히 보여주네요. 네. 스코어는 16대2로 14점 차입니다. 조금 먼 거리인데요. 링 맞고 나왔습니다. 강준호 드리블로 돌파 시도합니다. 안쪽까지 들어왔고요. 레이업 이번에도 성공합니다. 네, 강준호 선수 이번에도 또 득점을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득점이 아까 전에 한 30점까지도 나왔었거든요. 네. 충분히 30점까지 가능할 것 같거든요. 먼 거리에서 쐈는데 최지훈의 손에 살짝 걸렸습니다. 명예준이 앞쪽에 손승준에게 돌파 시도 이후에 이번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KGC의 역습. 앞쪽으로 연결됐고요. 개인 돌파 시도 이후에 언더슛 들어갔습니다. 22번에 장석준 선수가 레이업을 성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안양 KGC 같은 경우에는 4득점을 하고 있는데 4득점 모두 장석준 선수가 득점을 했거든요. 지금 장석준 선수 혼자 고군부터에서는 어려운 경기를 하기 때문에 네. 좀 더 수비면에서 압박을 해야 됩니다. 명예준 선수의 멋진 슛이 나왔습니다. 깔끔하게 들어가는 미들레인지. 이번에도 끈이 풀렸군요. 네, 이제 남은 시간이 28초거든요. 네. 예, 마지막 공격을 하면서 예, 득점을 이뤄내고 전반전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KGC는 보다 소중한 공격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 명예준 선수가 앞에 수비가 없으니까 본인이 깔끔하게 해결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남은 시간은 20초. 경합 상황이 치열한데요. 왼쪽 코너 쪽에서 볼 뺏겼습니다. 강준호 SK의 역습 강준호 레이업 들어갔습니다. 두 점 득점. 강준호 선수가
전체적인 면에서 네. 스피드도 좋고 드리블 능력도 괜찮네요. 자, 양 팀의 경기 전반전은 이렇게 종료가 됐습니다. 스코어가 22대 4로 SK가 크게 앞서 나가고 있는데요. 전반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SK 선수 전원들이 예, 속공을 이루어지면서 22대 4로 앞섰고 KGC는 조금 더 압박 수비를 좀 더 하면서 자기 매치를 놓치지 않으면 후반전에 조금 더 열심히 뛰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아, 안 그래도 4점이 4득점을 그래도 했다는 것에 KGC는 만족을 하고 후반전에 조금 더 분위기를 도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후반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케토레이의 강력한 수분, 미네랄, 에너지 재충전. 게토레이와 함께라면 게임은 끝나지 않는다. 나의 상대는 없다. 게토레이. 게토레이의 강력한 수분, 미네랄, 에너지 재충전. 게토레이와 함께라면 게임은 끝나지 않는다. 나의 상대는 없다. 네, 여기는 다시 군산 월명체육관입니다. 아, 전반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 SK가 좀 크게 많이 앞서 나가는 모습이 보였고 상대적으로 안양 KGC 같은 경우에는 큰 점수를 내지 못했지만 그래도 4득점을 했다는 것에 조금은 만족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장석준 선수가 레이업 그리고 이제 2득점 이제 자유투까지 잘 성공을 해줬는데 네. 나머지 4명의 선수가 조금 더 분발을 해주면서 경기를 펼치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안양 KGC의 공으로 후반전이 잠시 후 시작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전광판에 이상이 생기면서 경기가 네. 과연 지연이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광판에 원래 점수와 이제 시간 등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 현재 전광판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전광판 문제로 경기가 잠시 지연이 되고 있는데요. 전반전이 끝난 이후에 이제 벤치에서 KGC 같은 경우에는 압박적인 부분들을 감독이 많이 주문을 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KGC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작은 친구들이 많은데 네. 5학년 친구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SK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팀 말고 다른 팀이 있는데 AB로 이제 나눠져 있거든요. 네. 그런 팀들 가운데서도 이제 5학년 친구들이 출전을 하고 있고 예, 내년 내후년을 보고 이제 경험을 쌓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전광판에 10분이라는 표시들이 떴는데 아직까지는 경기가 재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이 경기가 끝나는 대로 아마 4시쯤에 네. KCC 선수 송교창, 이현민, 전태풍 선수가 예, 포토샵 및 사인을 한다고 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지금 현재 이제 경기장에 있는 다른 학생들이나 이런 선수들도 그 사인회를 굉장히 기대하고 기다릴 것 같아요. 이제 선수들마다 이제 취향도 있고 네. 자기 클럽에 있지만 롤모델이 다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태풍 선수는 드리블이 현란하기 때문에 모든 선수들이 많이 좋아합니다. 특히 남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전태풍 선수의 드리블을 나도 이렇게 해보겠다 그렇게 따라하는 친구도 많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따라하다가 이제 실력도 느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엄선우죠, 엄선우. SK 그대로 레이업 성공합니다. 엄선우의 깔끔한 레이업. 두 점 또다시 득점하면서 스코어 24대 4로 앞서 나가고 있는 서울 SK입니다. 오른쪽에서 KGC의 돌파 시도 밀고 들어가는데요.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SK의 공격, 손승준. 안쪽으로 패스합니다.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명예준과 김준 2대2 플레이 정말 깔끔하게 처리를 하면서 김준이 2득점 올리면서 26대4로 앞서고 있는 SK입니다. 확실히 아직까지는 신장을 이용한 그런 패스 플레이로 SK가 많은 득점을 하고 있는데 KGC가 정확하게는
예측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오늘 제가 봤을 땐 최고의 득점이 한 40에서 45점까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오늘 경기들을 보면서 가장 득점이 좀 쉽게 나오는 경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번에는 레이업 성공하지 못했고요. 골 밑에서 손승준이 마무리 지었습니다. 스코어는 30-4. 26점 차로 달아나고 있는 서울 SK. 오늘 두 번째 경기도 쉽게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아, 지금은 호흡이 조금 맞지 않았네요. 예, 드리블을 하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상대 선수의 손을 맞으면서 다리를 맞고 24번 선수, KGC 선수의 손을 맞고 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네, 서울 SK의 공격으로 이어지겠고요. 손승준 왼쪽으로 먼 거리 링 맞고 나왔습니다. KGC의 공격 장석준이죠. 오늘 4득점 모두를 득점하고 있는 장석준 선수. 볼 뺏겼어요. 앞쪽으로 로빙 패스, 패스가 길었습니다. 지금 이제 김준 선수와 송승준 선수가 빠르게 이제 패스를 줬는데 네. 호흡이 맞지가 않았어요. 지금 아까 전에 이제 김준 선수의 마지막 레이업 장면이었고요. 수비와 큰 몸싸움 없이 깔끔하게 득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손승준 살포시 올려놓습니다. 이번에도 득점. 스코어는 어느새 32-4가 됐습니다. 이제 후반전 시작한 지 3분여가 지나가는데 40점도 더 넘게 나올 것 같은데요. 한 45점이 맥심일 거예요. 50점 넘기기에는 네. 예, 시간이 너무 짧고 예, 45점에서 왔다 갔다 할 건데 KGC 선수들은 오늘 경기가 있고 다음 경기가 있는데 기죽을 필요 없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경기를 즐기는 것이고 내일도 경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점수차가 크게 난 것에 대해서 크게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선수 교체를 하고 있는 안양 KGC. KGC의 공으로 경기 계속 진행되겠습니다. 중앙에서 돌파 시도 그대로 슛 들어갔습니다. 두 점 득점. 예,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하면은 KGC도 충분히 골을 넣을 수 있거든요. 네, 오랜만에 득점에 성공한 안양 KGC입니다. 송승준 선수가 돌파를 해서 넣을 수도 있는데 네. 예, 돌파를 하지 않고 돌려주고 있습니다. 왼쪽에서 링 맞고 나온 공 김민건 선수가 잡아냈습니다. 네, 11번의 김민건 선수죠. 앞쪽으로 패스가 조금 길었는데 서울 SK의 역습. 지금 후반전이 시작된 이후에 이제 손승준 선수가 포인트 가드 역할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거든요. 명예준 먼 거리 링 맞고 나왔습니다. 지금 안양 KGC 선수들의 그런 공격 스피드도 좀 많이 줄었거든요. 예, 아무래도 이제 후반전이 돼가면서 네. KGC 선수들의 체력이 좀 고갈된 것 같고 엄선호 선수의 파울이 지적이 되면서 KGC 사이드아웃 지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깔끔하게 골을 성공시켰던 신예준 선수의 모습이었고요. 자, 뒤쪽에서 골 뺏겼는데 예, 명예준의 가로채기죠. 손승준 오른쪽으로 열어줬는데요. 먼 거리 득점 성공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또 손승준 선수가 직접 쳐내네요. 예, 손승준 선수가 네. 보다 다른 사람보다 더 적극적으로 리바운드 참여하면서 터치아웃이 되면서 KGC의 공격입니다. 그렇습니다. 중앙 쪽으로 왼쪽으로 벌려줬습니다. 수비 숫자가 많은데요. 뒤쪽에서 볼을 돌리다가 명예준 단독 레이업이죠. 패스 나왔습니다. 예의를 갖추고 명예준 링 맞고 나온 공 KGC의 리바운드. 먼 거리 45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KGC 앞쪽으로 전진 패스 또 막혔고요. 엄선우죠.
범선호 다시 슛. 이번에는 에어볼이 나왔습니다. 지금 잘 두 명을 따돌렸거든요. 이번에는 휘슬이 울렸습니다. KGC는 전원 다섯 명을 교체하네요. 아, 이제 또 오늘이 대회 첫날이다 보니까 선수들이 직접 대회에 뛰어보는 그런 경험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KGC의 감독이 다섯 명 선수 전원을 모두 교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제 슈터 자유투 파울이기 때문에 네. 자유투 이후에 예, 한 명의 선수 전원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코트에서 네 명이 교체된 거죠. 그렇습니다. 자유투를 준비하고 있는 장석준 선수고요. 앞서 두 개의 자유투에서 모두 성공했습니다. 첫 번째 자유투 깔끔하게 성공합니다. 스코어는 32대 7. 두 번째 이번에는 링 맞고 나왔고요. 손승준이 뒤쪽에서 볼을 앞으로 가지고 드립을 하고 있습니다. 손승준 탑쪽으로 탑쪽에서 조금 먼데요. 링 맞고 나왔습니다. KGC의 공격 앞쪽으로 로빙 패스 볼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남은 시간은 이제 30초거든요. 네, 마지막 공격을 하면서 이제 네. 경기를 마무리할 것 같고 예, 아까 전에 바꿔주지 못했던 친구를 바꿔주면서 전원 교체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은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공격을 천천히 풀어나갈 서울 SK의 모습이고요. 남은 시간 18초. 명예준, 임선우 왼쪽을 바라봤습니다. 다시 임선우 먼 거리 들어갔습니다. 네, 멀리서 중거리 슛까지 성공시키는 SK 엄선우입니다. 정말 멋진 슛을 보여줬던 임선우 선수였습니다. 이번에는 KGC 레이업 링 맞고 나왔고요. KGC 선수의 발에 맞고 나갔습니다. 이렇게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양 팀의 이번 경기 서울 SK 나이츠와 안양 KGC의 경기 34대 6으로 크게 승리했습니다.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SK의 임선우 선수가 예, 마지막에 외곽 슛 그리고 이제 빠른 석공에 이은 압승이었죠. 네. 예, KGC는 우리 22번이었나요? 네, 장석준 선수. 예, 장석준 선수 외에는 그렇다 할 공격을 못 펼치면서 홀로 고군분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점수차가 굉장히 크게 났는데 그래도 KGC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경기를 끝까지 펼쳐나가는 모습이 보였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승리팀 손승준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승준 선수는 저학년 때부터 유독 개인기라든지 전체적으로 많이 좋았는데 이제 고학년 되면서 피지컬이 워낙 신장이 큰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네. 이제 첫 경기 이후에 두 번째 경기에는 그 아쉬움을 두 번째 경기에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제 잠시 후에 승리팀 서울 SK 나이츠의 손승준 선수와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옆...